와인은 뭐뭐 했어야 돼? 아, 주규 와인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웃백을 갔어요. 진짜 굴 안 치고 알바생이 똑같은 거야. 기현영 씨랑 말투가 정말 대박이야. 이런 거는 들었는데 진짜 심하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나 진짜 아웃백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로 알지. 아, 두 분이신가요? 아, 네, 우선은 메뉴판 드려볼게요. 기프티콘이 있어가지고 갔거든. 약간 뭐 맞춰 먹어야 되니까 그냥 스테이크에다가 뭐 야채, 아, 저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 아, 네, 주문해드릴까요? 이러는 거라서 이거 스테이크가 뭐뭐 있어야 돼요? 아, 스테이크 지금 티브 없나? 뭐 이래. 그래서 그때부터 와, 말투 뭐지? 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네, 아, 없나? 아, 잠시만요. 아, 티브는 지금 없고 지금 커플 세트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지금 이거 스테이크 하나 단품으로 먹으려 하는데 버섯 잠시만요. 또 가시는 거야. 그래서 오셔가지고 바로 제가 바로 주방에 확인했는데요. 네, 지금 버섯은 된다고 하십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지, 너무 신기한 거야.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버섯 이거 추가하고요. 따로 그릇 하나 주시고 스테이크 이거 몇 그램이 좋을까? 네, 많이 드세요? 네, 갑자기. 그래서 내가 두 명이 먹으면 충분한가? 그랬더니 많이 드시면은 뭐 배부를 수도 있고 뭐 조금 먹으면 좀 여쭤봐 드릴까요? 뭐 그래!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웃음이 그때부터 막 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아니, 그렇다고 새로운 느낌도 아니야. 처음 와서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잠시만요, 막 이랬으면 아니 괜찮아 이렇게 했을 텐데 자기는 열심히 해보고 되게 잘 아니까 되게 자부심 있고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나도 모르게 웃음 나가지고. 아, 그러면은 저 그냥 이거 스테이크 이거 두 개 하고요. 와인은 뭐뭐 했어야 돼? 아, 주규 와인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러는 거야. 어떤 와인 보세요? 잠시만요. 지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매니저님 불러드릴까요? 뭐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아, 제가 와인도 잘 몰라요. 그리고 끝이야! 와인을 물어봤는데 와인은 전 잘 몰라요. 이러면 너 어떡해? 아니, 와인을 모르시면은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는 거야? 내가 와인이 지금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아닌데 잠시만요. 하는 것도 아, 미치겠는 거야 진짜. 그래서 이제 바로 갔다 온 거야. 갔다 와가지고 와인은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뭐뭐뭐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 네, 와인 된대요. 이러는 거야. 내가 아, 네네, 그럼 이거 하우스 와인이 이게 종류가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와인을 잘 몰라가지고 아, 저도 와인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와인 맛이랑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제 매니저분을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잠시만요. 매니저님, 아니, 그 매니저님 불러왔었으면 됐잖아. 세 번인가 네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매니저가 왔어. 그래가지고 남자, 아,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뭐 와인 보세요? 어떤 거 보세요? 그래서 아, 와인을 제가 뭐 병으로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바디가면 이렇게 되고요. 그 뭐 하우스 와인은 많이 종류가 없어서 그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이제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아, 네네네, 이걸로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거 있지. 그럼 아까 그렇게 그 세트 드리고 와인은 약간 제가 알아서 할 거고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한번 준비해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형님 도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야. 와, 나 진짜 미치겠는 거야. 가자마자 진짜 내가 웃는 빵 터져가지고. 와, 뭐지? 내가 지금 눈앞에서 주현영 씨를 보는 건가? 아니, 너무 짜증이 나는데 너무 웃긴데 뭔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비 꺼는 건 아닌데 막 개념은 없는 거 같은데 막 열심히 하는 거 같고 모르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진짜. 근데 그렇게까지 말투가 똑같은 사람 처음 봤어. 오히려 주현영님이랑 주현영씨랑 내가 막 오바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말투가 대박이었어 진짜. 와인은 잘 몰라요. 네, 이러고 서 있어서 와인을 잘 모르시면 제가 어떻게 어떡하지? 나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약간 열정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약간 사회초년생, 그리고 이제 요즘에 MZ세대 특징이 좀 자신의 생각을 좀 당당하게 말하는 거, 그런 거를 못하게 하거나 야,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꼰대고 이러니까 겸손하게 말하지만 자기 생각을 다 말하는 약간 이런 느낌. 아, 진짜 아까 너무 지루했지만 네, 아까 너무 지루해가지고 파워포였어요. 아, 진짜 아니 그냥 저는 되게 재밌을 줄 알고 지원한 건데 아, 내일 그만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뭔지 알지? 아홉 배 좀 역대급이었습니다.